대부분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잘하고 예, 잘 낫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울경 척추관절병원의 랜드마크가 될 부산 큰병원의 대표원장님이신 김준성 원장님 모시고 목디스크와 감별해야 될 어깨 질환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아, 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마무리 작업으로 우영아 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통 어깨 질환으로 어깨 통증으로 외래 내원하신 환자분 중에 목디스크가 의심스러운 환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아마 이제 진료를 보는 의사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 통계에 의하면 어깨 질환과 감별해야 될 목디스크 환자 비율이 한 20% 정도는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목디스크와 감별해야 될 어깨 질환 80%인 어깨 질환에는 어떤 종류들이 좀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오십견 다들 아시다시피 오십견이란 증상이 이 목하고 어깨 주변에 뻐근한 통증으로 시작되는 게 많아서 거기에 감별을 해야 될 질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깨 움직임과 연관된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어깨 팔꿈치를 통해서 손목 쪽으로 이렇게 손까지 내려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신경이 눌릴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포착성 신경경변 등과도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질환들은 모두 수술을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치료하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 수술적 치료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해보고 그리고 환자의 직업이라든지 나이 그리고 활동도 등을 감안해서 수술적 치료에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안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하고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정보 유익하셨다면 우영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김준성 원장님 한번 모시고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